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저는 이제 다크 엠프레스 키타나 챌린지를 하기 위해 첫 번째 타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서 동색 계열만 써야 되니까 편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공격력 순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공격력. 자, 동색 계열로만 편집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 죽을 것을 그냥 맞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네, 첫 번째 완료했습니다. 네, 두 번째 빠르게 가볼게요. 네, 계속 누르고 있는데 왜안 나가는지 모르겠고요. 네, 두 번째 완료했습니다. 네, 세 번째도 빠르게 갈게요. 네, 아주 약하게 때려도 뭐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때려놨었고요. 네, 세 번째 완료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태 이상이 걸렸죠?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균형이 깨졌죠? Off guard, 무방비 상태에 걸린 겁니다. 당신의 팀은 무방비 상태에 걸려서 이제 무작위로 교체를 합니다라는 얘기죠. 네, 네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태 이상이 걸려도 이렇게 빨리 끝내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마무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2,000 코인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빠르게 가볼게요.
네, 다섯 번째도 아주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 절반을 완료했습니다. 빠르게. 네, 일곱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100% 안 맞춰도 되고요. 네,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rk Magic.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 대전이 진행이 될수록 당신의 팀은 피해를 입습니다. 라는 얘기죠. 흑마법으로 인해서. 네, 여덟 번째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 바짜인데 왜 그럴까요? 네, 완료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 3분의 2 보상으로, 완료 보상으로 3,000 코인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교체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네, 마무리했습니다. 자, 열 번째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죽을 거왜 이렇게 자꾸 맞고 그러는지. 네, 어쨌든 마무리했습니다. 네, 11번째 되면서 팀을 편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11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마무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타워 마지막 탄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mpening.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네, Dampening은 기가 빠지거나 맥이 빠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 늘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축 늘어지다. 자,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여기에서는 이 파워가 기력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기력은 그냥 키 파워, 치 파워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 파워가, 좀 더, 약간 그 평균보다 좀더 느린 속도로 생성이 됩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12번째, 첫 번째 타워 마지막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워 마지막 탄 완료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만 코인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워는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